제우 읽기입니다. 시작할까요? I have a secret. I have a secret. 자, 뜻은? 나는 가지고 있다. 한 가지 비밀을. 한 가지 비밀을. 오케이. 나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I have a secret. A secr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오케이. 우리말 질문.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는? 너는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래서? What? Do you have? 오케이. What do you have? 뭐라고 what? 물어봤더니? What do you have? 했더니? I have a secret. I have a, what do you have? I have a secret. 오케이.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 두죠.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예, 뜻은? 나는 읽을 수 있다. 나는 읽을 수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오케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나의 비밀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걸 보고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People's mi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읽을 수 있니? 오케이. 영어 표현. What can you read?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read? What can you read?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I can read people's minds. 자, 조금 새로운 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read people's mind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무슨 시가 포함된 게 궁금해? 하다 시가 포함된 게 궁금하고요? 오케이.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다. 읽을 수 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느냐?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이것만 궁금해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궁금하다 했어요. 됐습니까? 그럼 넌 뭐 할 수 있니? 이거 혹시 도전해볼까요? What? Can you do? 와우! 그렇죠? 됐습니까? 하다시가 포함된 질문이니까 하다시의 대장, 대표 하다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니가 뭐다?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an you do? 했더니? I can read people's minds. 됐습니까?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부분.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이 뜻은? 똑똑한 아이, 빌이 나에게 말을 건다. 말을 건다가 아니죠. 하다시에 ing 붙였죠. 두 가지 뜻이죠. 말하는 것, 말하는 중인. 여기서는 둘 중에? 말하는 중인. 말하는 중인. Stepped in. Inside. To win the contest. 아, 아. 그렇구나. 이거 여기에. 그러면 아까 네 개 틀렸고, 아, 틀린 거 하나 남았어. 그 다음에 잠깐만 잠이 채점 좀 하고 스텝하고 월 하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고요. 이거는 안만 길어봤죠? 누구? 똑똑한 남자 빌은 안만 길어봤죠? 누구? 아, 여섯 가지 질문 중엔 누구? 어, 안만 길어봤잖아. 히. 히죠. 좋아요. 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누구? 누가 너에게 말을 거는 중이니가 될 텐데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뭐라고요?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누가 너에게 말 거는 중이니? Who's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잘했어. 또 틀리지 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그렇죠. Bill, a smart boy is talking Who is talking to you?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누구 답하기 Who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Bill. Bill, a smart boy, is talking to me. Hey, 잘했습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아이 비동사. 그래서 hey, 계속해서 he smiles and his and his eyes become big. Hey, he smiles.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And his eyes become big. 그 뜻은 그가 미소 짓고 그리고 눈이 크다. 오이, his 것도 해줘야죠. 눈이 눈결이 커진다. Hey, he smiles and his eyes become big. 뭐라고요? He smiles and his become big. My eyes become big. 그렇습니까? 네. Hey, 그래서 여기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접속사가 있으면 누가 나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네. 누가? 그가 미소 짓는다. 그 다음 누가? His eyes가 become big 해준다. 누가 다 만드는 새가 누가 다가 두 번 있으니까 각각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비컴 하다시 되더 비컴 그 하다시 중에 두 두죠. 여기 하다시 도즈인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he가 왔기 때문이고 여기에는 두인 이유는 his eyes가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눈 한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 네, 둘 이상이니까 데이죠 얘는 they become big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뒷고답하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빅이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요. 빅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그의 눈이 어떻게 되니?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how? 지금 만드는 우리말 뜻은 영어스럽게 쓰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말스럽게 하면 그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How do 그렇지. 아까 전에 했던 거 쓰면 되는 거야. 하다시 두라며. 네. How do his day 자리에 his eyes 놓고 그 다음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become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How do his eyes become? 그의 눈이 어떻게 되는지 묻는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How do his eyes become?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묻고 답하기 How do his eyes become? How do his eyes become? 했더니 대답이 그의 눈들은 커진다. His eyes become big. His eyes become big. 오케이. Okay. 계속해서 남북은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I like you. 왜 뜻은 그의 눈들이 말하는 중이다. 나는 제가 마음에 들어.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his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네. Hey, 이거는 왜 쓰죠? 이 점 찍고 s는 무슨 뜻으로 쓰는 거다? 점 찍고 S는 무슨 뜻으로 쓰는 거다? 하나씩어 무슨 뜻으로 쓰는 거다? 어의 누구누구의 라는 뜻으로 점 찍고 S 쓴다 했습니다. 네.
Bill's eyes are telling me. 빌의 눈들이 나에게 난 네가 마음에 들어 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교되는 대상이 나왔습니다.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이 뜻은? 귀여운 남자 아이 톰 남자 톰이 나에게 말을 건다. 말을 하는 중 말을 거는 중이다. 오케이. 그래서 Tom, a cute bo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러면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라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네요. 누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니? 영어 표현? Who is talking to you? 그렇지, 아까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talking to you? Who is talking to you? 했더니 대답이 누구야? 대답이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Okay, Tom, a cute boy is talking to me. 됐어요. 지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뭐 이거 나랑 같이 했던 거잖아, 그치? 두 번째 하는 거잖아. 그러면 첫 번째 했던 것보다 두 번째 하는 건 조금 더 잘해야 되겠지? 근데 첫 번째 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 공부하고 이거 틀린 거 내가 몇 개 있는지 적어줄 테니까 좀 고쳐줘. 틀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지난번보다 더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지원아. 다시 공부하고 쓰기 연습. 알파벳이 너 아직도 알파벳이 안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엄마야. 그 다음 문장 He smiles but his eyes become small. 라는 뜻은? 그는 미소 짓는다. 다 그러나 그의 눈들은 작아진다. 오케이. He는 얘 누구 대신 왔어요? 톰. 톰 대신 왔죠. 아, 탐즈야? 이렇게 할까? Tom smiles죠. 점 찍고 S. 그의 미소 짓는다야? 그는 미소 짓는다야? 그럼 이은? 그럼 his는 지우고 뭐 써도 돼요? Tom 눈이야? Tom의 눈이야? Tom의 눈. 그러니까 Tom's는 his고요. 네. Tom은 하다시 와 앞에 와 있으니까 주격이고요. 그래서 얘는 뭐? Tom은 he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small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그의 눈들은 어떻게 되니? 영어 표현? How do his eyes small? His eyes beco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eyes become?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is eyes become small. His eyes become small. 됐습니까? 얘네 계속해서? His eyes are telling me, tell me I don't like you.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His eyes are telling me. I don't like you. I don't like you. 어떤? 그의 눈들이 말하고 있다. 말하는 중이다.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아. 안 믿는다. 난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난 네가 마음에 안 들어. I don't like you. His는 뭐 대신 왔다고요? Tom's eyes. 소유격으로 써야 된다 했습니다. He eyes였어. His eyes였어.
his ey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오케이, lips can lie.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But eyes can lie. 오케이, 무슨? 그 입술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있다. 그러나 눈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할 수 없다. 오케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그렇지.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뭐라고요? Lips can lie, but eyes can't lie. 오케이. Very good. 잘했습니다. 오케이. 다음은 3하고 4 따로 돼 있는 거, 따로 분리돼 있는데 그거 한꺼번에 해야 돼. 3의 것도 프린트해야 되고 4의 것도 프린트해서 3, 4 같이 하는 거야. 둘 다 프린트해요? 예, 둘 다 프린트해요. 옛날 방식이라서 따로 했었는데 지금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3하고 3에 있는 거 프린트, 4에 있는 거 프린트해서 프린트 과정 한꺼번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